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항상 뭐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현안이잖아, 현안. 매일.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그런 예측을 자꾸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두들기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멘트가 널 찾아온다고? 자, 그래서 주가가 오늘 어떻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 자꾸 예측을 해봐야 돼. 자, 예측을 해서 그 적중률이 자꾸 좋아지게 되면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서부터. 근데 그냥 막연하게 예측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확신과 근거를 두고 주가가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보사, 너 오늘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뭐야? 솔직히 얘기해봐. 이제 잠수 탄압에 너 하도 형한테 욕 먹으니까 이제 쌩 까는 거야? 너 아까 접속한 거 내가 봤거든? 불꽃아, 차트 보고 있었어? 그냥 멍하니 차트만 봤어? 가르쳐 준 것대로 잘하고 있지? 오케이. 아이고, 드디어 우리 불꽃이가, 드디어 우리 불꽃이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구만. 어제 말씀하신 것부터 봤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지. 그지?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황을 예측해야지. 그지? 야, 얘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그지? 야, 서울까지 왔다가, 야, 이거 잘하면 평양까지 갈 수도 있겠네? 그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지. 야, 이게 서울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거꾸로 이제, 다시 수원을 거쳐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자꾸 제일 먼저 이 현재에 처해져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가 그거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지. 스&P?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야, 이거 차트가 뻗어가지고 지금 미국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은 나 이거 뭐 차트가 뭐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뭐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따가 얘기해 줄게.
엄청 흔든다고? 뭐 미국 본장 열리면 뭐 흔드는 건뭐 당연하지 뭘 그러니?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